쿠션이랑 샤롱바오랑 그러니까 어 이거 머쉬룸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너무 이제 그림만 찍는 거 아니야?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. 어, 맞아. 사실 우리도 중국어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찍어요. 그림 보고 똑같아요 우리. 네? 여러분 저랑 똑같습니다 지금. 그러니까 요 샤롱바오 샤롱바오 오케이 쯔시에 어 好 쯔시에 자, 잘 먹겠습니다. 저 맞아요. 거의 거의 거의. 씨씨. 새우예요, 새우. 오, 샤오롱바오. 와, 비주얼 좋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장뻔은 여기 땅콩 소스 땅콩 소스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. 맛있는데요? 그죠? 이게 제일 겉에는 부드럽고 그 안에는 튀긴 게 있어서 또 바삭하고 또 안에는 새우가 있어서 또 이 부드러운 거, 이 고기의 맛 맛있다 맛있다. 이게 알차다. 되게 알차요. 아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거. 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나오고. 이거 약간 비주얼 여자들의 취향적이요. 예. 샤롱바오는 이거 안에 육수를 빠뜨리면 안 돼요. 어유 당근 섬세한데요 이게. 원래 같이 같이 돼. 먹는 건가? 같이 먹어도 돼. 몰라 저 당근 안 좋아해. 초딩 입맛이라서. 요거는 이렇게 해서 살짝 터트려가지고 이거 조심히 뜨거워요 이거. 네, 개 뜨겁거든요. 조심해야 돼. 확실히 육즙이 살아있어요. 어, 그래? 어, 당근이랑 같이 먹어야지. 어, 건강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제 당근이랑 드시는데 전 당근이랑 안 먹습니다. 되게 버섯같이 생겼죠? 근데 버섯이 아니에요. 아유 잠깐 초점이 왜 이렇게 어둡지? 얼굴이 좀 까만 거 아닙니다. 아, 좀 까맣긴 한데 양심이 없네요. 네. 자. 고기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야채가 들어가 있네요. 야채가 들어있네. 반전이네요. 전 분명히 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러게요. 이게 모양은 되게 좋아요. 뭐 맛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. 뭐 안쪽에 고기도 있다. 고기 있어요? 좀 좋아하세요 이거? 네. 나쁘지 않은데요? 나쁘지 않아요. 약간 건강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. 아 형이 어르신이라는 건 아니고. 네. 자 이거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우리나라 탕수육 같아. 탕수육 한번 먹어보죠. 약간 꼬바로우 같이도 생겼는데 이거? 딱 초딩 입맛을 했을 때 초딩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. 우리 초딩들이 좋아할 맛. 예, 마곤 같은 초딩이 좋아할 맛이에요 이게. 근데 괜찮은데요? 근데 약간 좀 짜다. 짜서 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맛 괜찮아요. 맥주랑 먹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맥주네 이거는. 근데 좀 태워주고 약간 뭔가 진짜 엄청난 고급 레스토랑이 와가지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. 아 뭐 실제로도 여기 5성급 호텔인데 그죠? 낮도 괜찮겠지만 저녁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녁에? 햇빛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. 네. 저녁이 되면 이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지금이랑 다른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단품으로 다 시켰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. 그렇게 시키면 뭐 딤섬이든 뭐 차라든 뭐 먹을 게 쫙 나와요 세트로. 그렇게 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품으로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시킨 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골라서 또 시켰어요. 아 지금 이제 뭔가 볶음면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. 예. 기대가 되는데요. 직원들 눈치 보고 있어요. 지금 와도 되나 안 되나. 와도 됩니다. 주방장 추천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약간 어묵에다가 어묵 아니에요? 관자. 아 관자. 아 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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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자놀이, 관자놀이. 네. 약간 우리나라 그 저거 같은데 짜파게티 막 그런 네, 그런 느낌이 나는데 한번 먹어보죠.
약간 하트 같네요. 오. 리액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네. 멋있다. 역시 비싼 건 비싼 값 하는 것 같아요, 진짜. 이거 먹을 조금 싱겁네. 아, 저는 근데 이런 게 좋아요. 평가 요거 더 좋아하는 거 보니까 형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네요, 그죠? 중국에 살아서 그래요. 저는 아까 요거 탕수육 같은 거 요것보다 더 맛있어요. 그럼 간이 이게 딱이에요, 저한테는. 전 너무 맛있는데요, 이게? 알아야 될 거는 딤섬도 같이 하는 이제 식당 중에서 점심에만 딤섬을 팔고 저녁엔 딤섬을 안 파는 집이 몇 개 있어요. 맞아. 여기도 그래요? 물어봐야지. 응가이? 장파나 샤오롱바오 아저씨 메요. 明白, 谢谢. 맞네요, 형 말이 맞네요. 역시 마카오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알아요. 나중에 저녁에 와서 딤섬 시키시는 분은 제 영상 끝까지 안 본 거예요. 이게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. 네. 이제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. 자, 어떠셨어요, 여기? 저는 맛도 그렇지만 분위기. 그렇죠. 사실 음식을 먹을 때는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뭔가 뻥 뚫린 이런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. 네. 또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. 네. 솔직히 정말 저렴한 음식 찾는다면 여기 오지 마세요. 예, 여기 음식이 싼 편이 아닙니다, 절대로. 여기는 코타이 MGM이라고 마카오에 MGM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항이랑 가까운 그 MGM 호텔이 여기예요. 그리고 공항이나 페리터미널에서 바로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굉장히 편리해요. 아까 전에 저기 제가 카페도 찍었잖아요. 사실 아메리카노 40불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,000원에 저런 분위기에서 또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먹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도 즐기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. 네, 저는 마카오 슈퍼맨. 그럼 다음에 봬요. 안녕.